박재현, 해설 숙제 성취도 확인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He looked at his picture. 계속 읽어. Isn't he part of the song? Like he is my hero. 오케이, 그래서 이준희 박지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 박지성이 아니니?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정확한 아니라 옳은. 정확한이나 옳은은 같은 뜻이고 또 오른쪽. 오, 그렇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Right now가 뭐였더라? Right now. 그래서 right이 정확한, 올바른이라는 뜻도 있고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바로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다고 했더라? 자, 얘가 이제 Hey, look at this picture. 이제 네 박지성, 야, 이 사진 좀 봐. 박지성 아니니? 그랬더니 얘가 right이래. 그러면 여기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뭐? 자, 정확한 옳은이란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니까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줘야 돼? 비동사. 근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그래서 네 말이 맞다. You are right. You're right.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는 누구 대신 왔더라? 박지성. 박지성이 이제 my hero. 그러니까 박지성은 요 까만 머리 한 친구의 영웅입니다. 그랬더니 금발머리 친구가 뭐래요?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의 뜻은 뭐고? 왜 너는 그를 좋아해? 왜 너는 좋아하니? 박지성을. 그래서 박지성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까만머리 친구가 뭐래요?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래서 뜻이 뭐예요? 키가 크지도 않다. 덩치가 크지거나 또는 키 크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렇죠. 축구 잘하려고 하면 덩치도 크고 키도 크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덩치도 크지도 않고 키도 크지도 않다 그랬으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그렇죠. 단점이죠. 약점이죠. 그리고 그렇죠. 약점을 결국 뭐 했단 얘기야? 약점을 극복했단 얘기니까 여기에 그리고가 오면 안 되고 그러나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end가 있으면 안 되겠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ake a look at that picture.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가 무슨 뜻이었죠? 그의 발은 못생겨 보인다. 오케이, 여기에 발이 오른쪽에 이제 발이 찍힌 사진을 볼 건데 발이 몇 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 하나는 뭐라고 하는데 풋이라는데 풋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몇 개가 됐고 두 개가 됐고 그러면 더 이상 풋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죠? 발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뭐가 돼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책 한 권 있으면 이렇게 어북이나 북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두 권 이상부터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보통은 다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죠. 근데 풋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얘 뜻은 뭐다? 그의 발들이 못생겨 보인다 라는 뜻이고 이거 누가다 여기 누가다 표시해 볼까요? 누가? 핏이 뭐한다? 보인다. 그의 발들이 룩이 보다라는 뜻도 있고 보인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의 발들이 보겠습니까? 발이 눈 달렸나요? 그러니까 얘는 룩의 여러가지 뜻 보다라는 뜻도 있고 보인다라는 뜻도 있는데 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고 뒤에 ugly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할 때 분명히 채연한테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라고 익히라 그랬어요? 단어 할 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his face look ugly의 뜻은 뭐고? 그러면 이것도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당연히 속해야 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하다시 중에 두죠, 두. 오케이. 하다시가 두가 있고, 숨어 있는 게 두일 때 있고, 더즈일 때 있고, 디드일 때 있는데, 자, 얘를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어떨 때 하다시 더즈죠? 그렇죠. 여기에 이 행동을 하는 게 he, 안만기라 봤자 he, she, it일 땐 does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다시 두니까 이거는 이거 his feet을 안만기라 봤자 해봤자 he, she, it이 안 된다는 얘기네. his feet은 안만기라 봤자 뭐예요? 발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그럼 안만기라 봤자 당연히 뭐예요? day죠, day.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하고 똑같은 문장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하듯이 his feet look ugly. 그래서 his feet은 발 하나가 아니고, 여기 만약에 발 사진 하나만 있어. 여기에 발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발이 몇 개가 못생겨 보이는 거야? 발이 한 개만 보인다니까 사진 속에. 그럼 발이 몇 개가 못생겨 보이는 사진이야? 그러면 그 만약에 발 사진 하나만 나 있으면 옆에처럼 his feet look ugly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His feet look ugly.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여기도 누가 다 표시해볼까? 누가? 그의 발이 뭐한다? 보인다. 하다시 지금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am, is, are, was, were 없으니까 비동사 아닐 거고 will, can, should 안 보이니까 양념치도 아닐 거고 하다시일 건데 지금 하다시 뭐예요? 두죠. 근데 하다시 두를 쓰면 안 되죠. 여기는 여기 발이 하나 있, 발 사진 하나 있으면 his feet이 아니고 his foot이라 할 거고 his foot은 안만 길어봤자 발이 하나인데요. 그것이 못생겨 보인다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돼요? his foot look ugly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발 한 개가 못생긴 사진이 보이면 뭐라고 했어야 된다? Okay. 여기에 두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look이 아니고 뭐예요? 알려줬어 선생님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했는데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돼요? 못생긴 무슨 시예요? 그러면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How do his feet look? 그렇지. 아이고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하다시 두인 거 확인했으니까 두를 앞으로 꺼내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발 하나야 두 개야? 한번 길어봤자 there. 그래서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여? How do they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They look ugly. 못생겨 보여.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Okay. 그래서 이거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맞다는 얘기는 그의 발이 어때 보이는 게 맞다? 보이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생겼다? You are. 그렇죠. 네 말이 맞다 이 말일까? You are right.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 his feet.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무엇? 그의 발들 여기 있네. 무엇은 여기 있네. 자,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얘는 빼고 여기까지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그거는 가지고 있다. 많은 상처들을 그의 발. 예.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잠시만요. 하고 계세요? 여보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매점 이용에는 좀 제약이 있으십니다. 판매는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양을 판매하는 거 아니고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비상으로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법적으로 800와트까지니까. 릴선 대여요. 릴선 난로 대여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장박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25일 날 예약이 완료가 되어서 1월부터 가능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의 발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What? What did he have in his bed? 오케이.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어요. 어디 틀렸을까요? What does 그렇지. 여기에 did가 튀어나오려면 has가 아니고 헤드라 해야 된다 그랬어. 그쵸?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he have죠? What does he hav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서 지금 세현 여섯 가지 질문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하고 구분해.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표현. Why does he have ugly feet? 뜻은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그렇죠. 발이 못생긴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유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하면 딱 좋죠. 그래서 다음 문장.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Okay. and And? it made his feet ugly. Okay. 그래서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야? 그래, 그런 연습한다. 누가다네, 누가다. 게다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 도즈 프랙티스가 연습하다란 뜻이 있지. 그래서 그는 연습한다인데 he가 하는 거니까 도즈가 들어가서 s 붙었어요. 자, he practices는 그는 연습하다인데 거기 앞에 because를 붙이니까 because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 됐어요? 비커스가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것? 그건 대신데요. 뭐뭐하는 것은 누가 뭐뭐한다를 누가 뭐뭐하는 것 만드는 건데. 그래, 뭐뭐하기 때문에잖아. 그러면 그는 연습한다 앞에 뭐뭐하기 때문에를 합쳐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고, because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왜? 라고 물었더니 누가 보면 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면 서로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왜 발이 못생겼어? 왜 그런 못생긴 발을 갖고 있는 거야? 누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습한다고 그냥 뭐 그냥 연습한다고 발이 못생겨지겠습니까? 아니죠. 어찌 연습해요? 매우 힘들게, 매우 열심히. 또 어찌 연습해요? 무슨 뜻이에요? 올드타임의 뜻이. 모든 시간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항상. 그래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게 열심히. 또 항상.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못생긴 발을 가지게 되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죠.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의 발들을 어떤 못생기도록 만들었다. It은 그것인데 우리말로 뭐 대신 왔냐면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다가 아니고 연습하는 것 대신 왔죠.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만들었다. 뭐를 만들었다? His feet을 어떤 ugly. 그 다음에 좀 읽어볼까요? My father is my hero. 그건 무슨 뜻이야? 나의 아빠는 나의 아빠는 나의 히어로. 히어로가 뭔데? 영웅. 아, 영웅이다. 나의 아빠, 우리 아빠네 영웅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practice hard.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연습하는 일을 나는 연습을 한다. 어찌 힘들게 열심히. 그럼 she has a scar on her foot. 그 horn은 무슨 뜻이야? 그거 she의 뜻이야? 물론 she랑 관계는 있지만 her가 she랑 똑같은 뜻은 아니지. she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끝까지. 그냥 누가 다 만드는 그녀는 누가? 그녀가? 그녀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어디에? 얘는 그녀. 다음 뭐예요? 그녀 발. 그녀 발. 그녀 의라고요. 그녀는 발이야. 그녀의 발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쉬 있으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녀는 발 위에야. 그녀의 발 위에야. 이 뜻을 갖고 있는 애를 써야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애 쓰면 되겠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기 있다고 그녀의 말. 이거 갖고 있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녀 갖고 있대. 상처를 갖고 있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갖고 있는데 상처를 갖고 있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니까요.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어디가 됐다니까요. 책상이 뭐예요? 책상. 책상이 뭐예요? 책상이 뭐예요? 책상이 뭐예요? 데스크죠? 온도 데스크는 무슨 뜻이에요? 그 책상 온이 무슨 뜻인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뭐뭐 위에라고 했어요. 그럼 온도 데스크 무슨 뜻이에요? 책상.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in이나 on, 그 다음에 at 이런 애들을 보고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하고요. 무엇 내 방, 무엇 그 책상, 무엇이란 뜻을 가진 말 앞에 씁니다. 그래서 앞제빗이라고 해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로 바꿔버리네요. 무엇 그녀의 발, 어디 그녀의 발 위에. 앞제비씨 가르쳐 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제가 초점했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은 14고 13번지 한번 살짝 볼까? 다음 단어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